지금 당신이 나한테 빌려간 게 꽤 돼. 근데 한 번이라도 내가 돈 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고. 없으니까 안 주지. 있으면 왜 안 줘. 없으니까 안 주지. 있으면 왜 안 줘. 그럼 여기도 현금은 뭐냐고. 그럼 여기도 현금은 뭐냐고. 뭔 현금? 여기 진짜 아 짜증나. 봐봐. 그럼 이거는 뭐야? 왜 현금이 왜 여기 있어요? 사무실에? 안 돼. 현금이 왜 여기 있어요? 사무실에? 아니 진짜 안 돼. 아 뭐야? 남자들은 참 절대 말을 못해. 진짜 뒤통수를 그냥 두 번 빵! 한 방에 그냥 맞는 느낌? 아, 큰일 났다. 그거 보면 안 되는데. 그런 걸 아니, 돈 없다는 사람이 여기 현금 있잖아. 아니, 돈 없어. 돈 있어봐. 이거 돈 얼마나 된다고. 45만 원. 어르신, 큰 소리를 들으셔야 돼. 조금씩 모아서 내가 나눈 거요. 여기 현금으로 누가 모아? 아니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나눈 거라고. 필요할 때가 언제? 꼭 뭐 카드만 쓰란 법 있니? 네. 근데 그걸 왜 책상 서랍을 들여가지고. 아니 그러면 보이지 않게 두던가. 왜 내 눈에 딱 띄게 책상에 넣어놓냐고. 아 나 미치겠네. 아니 서랍을 그러니까 왜 돼? 야 너는 아 뭐 무슨 상관없어. 그냥 화장실을 가시지 않고. 이게 무슨 돈이에요? 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럼 이게 이거 하려고 해서 설명해주면 되잖아. 왜 화부터 내요?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. 비상금 아니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쓰다 보니까 현금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. 비상금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? 누가 소리 질러? 소리 질르기는 도둑이 재발절이나 보네? 뭔? 원래 남자들이 할 말 없을 때 화내거든요. 그래. 예전에 총장 있잖아. 뭔 총장? 예전에 총장 있잖아 비상금. 뭔 총장? 아 봐봐 뭐 돈이 어디 있어 지금? 비상금 통장 또 뭐 있어요? 없다고 다 뒤져보라고. 비상금 통장 또 뭐 있어요? 없다고 다 뒤져보라고. 아 아까 봤는데 어떻게? 벌려들었어. 미끼를 물었어. 통장 하나라는 거죠? 아 고통장 하나라는 거지 비상금 통장. 고통장 하나라는 거지 비상금 통장. 안 돼 대답하시면 안 돼요. 안 돼 대답하시면 안 돼요. 고통장 하나라는 거지 비상금 통장. 오케이 따라와요 그럼 나 갈 데 있어. 빨리 와요. 날 잡았어. 어디를 가? 나 오자고. 야 돈 쓰다 이거. 이 짜가도 좀 주지. 미치겠네 진짜. 어디 가는데?